안녕하세요. 집코넘TV 전영진입니다. 저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 같은 아파트죠. 그런데 재건축이 헛바퀴를 도는 동안 가격이 딱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용 76제곱미터는 작년 8월만 해도 최고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1월엔 14억 원의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상승분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된 지는 벌써 16년. 집값이 수없이 오르내리는 동안 사업은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재건축을 추진했던 주변 다른 단지들은 속속 입주했거나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희망 고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마는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게 확정돼야 조합을 꾸려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이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합에서 지난주에 보완서류가 제출됐고요. 그 보완서류에 대한 검토나 부서 협의를 통해서 심의상정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2년 전 초고층 재건축안이 퇴짜를 맞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벌써 5번이나 반려가 됐는데요. 주민들은 이번에도 안 되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아니, 아직 대모 안 한 거죠? 은마 아파트는 당초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35층으로 자존심을 굽혔지만 시민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는 사이 내부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추진이 집행부가 무능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대1 재건축으로 선회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의 부활입니다. 재초안 시행 전에는 현 추진이 아닌 법적 상한 용적률 300%로 하여 일반 부담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유주들의 이익이 되었죠. 하지만 재초안 부활로 일반 분양분의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이제는 내야 합니다. 실익도 없으면서 대지 지분은 세대당 2.4평씩 줄어드는 겁니다.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방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준공 40년 차가 된 아파트는 더욱 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낡아가지고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기다리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3분, 길게는 5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점이 가장 불편합니다. 2000년대 초반 1기 재건축 합류가 좌절됐던 은마 아파트, 2기 재건축 막차도 놓치고 있는데요. 실기한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고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진이었습니다.